안녕하세요. 입이 즐거운 음식보다 몸이 즐거운 음식을 추구하는 멸치랑 콩이랑입니다. 제가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에 해돋이 구경하고 영상 올리고는 집콕이 아닌 방콕 이틀 동안을 방 안에서 진짜 꼼짝도 안 하고 쉬었거든요. 쉬면서 인터넷 검색을 우연히 하다가 이렇게 지나니까 제가 40년 전에 아가씨 때본 프랑스 영화 남과 여, 그게 제 머릿속에 가장 남아있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주인공이, 남녀 주인공이 똑같은 동일 인물로 해서 54년 후에 만나는 그런 이제 설정으로 후속 영화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을 받아 보려고 보니까 5,000원 하대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한테 이제 제가 이제 또 다운받는 거 모르니까 또 물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물어봐서 이제 내가 이제 다운을 받았는데, 5,000원이나 하니까, 무슨 영화를 5,000원이나 하는 영화가 있냐고, 그래, 뭐, 다른 영화는 100원씩, 뭐, 500원씩 이러는데, 그런다 해서, 5만 원이라도 보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운을 받아 봤습니다. 그게 이제 같은 영화 배우가 54년 만에 헤어졌다가, 이제, 만나서 전개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영화를 봤습니다. Oui, c'était ton parfait. Ça m'a fait peur. Je 영화는 난가 이어 그거 보고 몇 번을 봤습니다. 몇 번, 5,000원 그거 참 본전 아깝다고 한번 보기 뭐하고 한 두세 번 돌려봤나 뭐해. 보고 이제 책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그 책을 예전에 여러 수십 년 전에 그걸 다 보고 그 책을 덮으면서 나중에 이 책을 한번 더 봐야 되겠다 했는데 여태까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보자. 눈이 아른거리고 막 해서 막 자세하게는 못 보고 그냥 대강대강 넘겨가면서 중요한 좀 그런 세밀한 부분 그런 것만 좀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1일, 2일, 이틀을 꼬박 이제 방콕 하면서 내가 참 처음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쉰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와보니 여기는 저거는 지금 팥빙수, 눈꽃 빙수기예거든요. 옛날에 한몇년 전에 제가 이제 여기 장사한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이 장사를 하니까 제일 문제가 애들한테 엄마 손이 필요한데 애들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그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 손이 필요할 때 해줘야지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과감하게 막 때려쳐버리고 이제 그 장사를 안한 그대로 이제 잔여물들이 이렇게 남아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제 보고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그 연휴를 정말 보람 알차게 지낸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래 놓고 나와보니까, 보름 전에 사다 놓은 꽃이,
이제 다 시들어 있었습니다. 요것도 꽃이 좀 늘어지는 듯이 시들시들해가 있고, 아침 새벽에 나와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랑초도 풀분에 그대로 꽃이 피어서 좀 시들시들하니 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을, 미지근한 물을 잡지 않게 해가지고 물부터 줘놓고 아침밥 먹고 11시쯤 돼서 이제 분갈이 하고 이거 하고 얘 하고 얘 하고 얘 하고 분갈이 해서 이렇게 놓고 제가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기식으로 올리다 보니까 제가 내 영화 본거책 읽은 거 이야기를 했네요. 여러분들 올해 하고자 하시는 일그 이루시기 바라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 스티로폼에 심은 이 사랑초는 노지 월동이 되나 안 되나 보려고 밖에다 두었거든요. 결국 아무리 따뜻해도 노지 월동은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시들시들해 얼어서 축 처지길래 제가 안으로 들였거든요. 안으로 들여놨더니 그 처진 잎은 어떻게 다 없어졌는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새 순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쨌든 겨울에는 막 월동이 되든 안 되든 땅에서 수건으로 되는지는 몰라도 다 안에 들여야 된다는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애써 갖고 온거 밖에 놔놔가지고 경험한다고 놔놓을 일이 아니더라고요.